지리산은 보통 단풍이 10월 20일 전후에 시작되기에 지리산 단풍 시기를 가늠해 보려 가까운 번천계곡으로 갑니다. 감은 가을 위에서 무르익어가고 있지만 저 멀리 산봉우리는 그 푸르름을 아직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계곡 속으로 더 깊어 봅니다. 여전히 아름답게 흐르고 있는 번천계곡은 고운동 계곡의 상류로 주산 낙남 정맥 능선과 등잔봉 능선 사이를 흘러내리는 계곡입니다. 경남 산천군 시천면 반천리 701대입니다. 단성에서 중산리 쪽으로 가다가 반천교로 좌회전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채의 바위를 흘러내리는 물살로 계곡 밑 최상에다 단풍이 아름다워 최치원 선생이 머물러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녹음이 20% 정도를 양보하는 쯤을 보통 단풍의 시작으로 보는데 아직은 97% 이상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배바위 부근 모습입니다. 먼저 상수리 나무에서 왼쪽 배바위골로 가봅니다. 좁은 조릿대 등산로가 계곡 따라 이어지는데요. 계곡과 산등성이 모두 마치 여름인 것처럼 맑고 푸릅니다. 다시 내려와 상수리 나무에서 오른쪽 고운동골로 올라가 봅니다. 배바위골보다는 약간 단풍진 듯한 모습이지만 2-3%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여전히 계곡은 아름답습니다. 수채화 같은 너럭바위가 많아 아름답기도 하고 쉬면서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남쪽 지방은 무주 구천동이 가장 먼저 단풍이 시작되고 지리산은 평균적으로 10월 20일 전후에 시작하는데요. 단풍 시기를 예상해보면 다음 주말인 10월 23일 전후 20% 정도로 시작해서 10월 31일 경부터 80% 정도로 절정에 이를 듯합니다.